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연구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주력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주력 종목은 성일 하이텍, 세비캠, 유일 에너테크, 이지트로닉스입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특별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종목은 어떻게 되나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성일 하이텍인데요. 성일 하이텍은 국내 유일의 이제 폐배터리 스크랩 수집 및 처리를 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 업체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뭐 2차 전지를 막 방전하고 해체하고 파쇄나 분쇄를 하는 전공정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습식 재련이라고 하는 후처리 작업도 할 수 있어서 이제 뭐 이런 습식 재련에 있어서는 이제 국내 유일 업체라고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이 부분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게 2차 전지 리사이클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광물들이죠. 니켈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런 광물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장량이 굉장히 적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매장된 국가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배터리 만드는 완성차 입장 기준에서 보았을 때도 그 재생 배터리를 재활용 리사이클링 배터리를 쓰느냐 새로운 배터리를 쓰느냐에 따라서 완성차의 가격 차이가 좀 큰 편차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리사이클링 시장이 더 커진다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거의 이제 리사이클링 시장에서 가장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성일 하이텍이 되는 겁니다.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3공장 투자 확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3공장이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2023년 말로 보았을 때는 연간 5천억대 그리고 2025년까지는 연간 9천억대까지 캐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 바탕으로 했을 때 향후 성장성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는 이제 공장 확대로 인한 이제 가시화까지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분명히 좀 주목할 필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종목은 세비캠인데요. 세비캠은 이제 원래 사업 가치는 이제 폐수 처리 약품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까지 하면서 전방 시장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전구체 복합액 이제 리사이클링 사업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한다는 건데요. 폐배터리 발생량이 이제 연평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이제 뭐 한 59%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커진 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LG 화학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LNF로부터 불량 양극재들을 매입을 해서 이것을 이제 가공을 해서 이제 납품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사업 추진하고 이제 해외 진출하는 모멘텀도 있는데요. 아까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습식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건식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태양광 패널도 리사이클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다양한 신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여기에 플러스해서 주요 매출처와 이제 해외 시장에 이제 동반 진출을 하게 되면서 메이저 고객사와 순환 경제 시장 구축하고 있다는 점, 이 점들이 앞으로 성장에 대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